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뱀은 가장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흉측한 형상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배로 기어다니지도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이는 이제 타락한 천사였던 루시퍼의 사단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뱀이 여자한테 물어 말하되, 정녕 너희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정녕 죽으리라라고 했죠. 그런데 여자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똑같이 들었을 텐데, 근데 여자가 이제 말씀을 왜곡하여 기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동산에 있는 중앙의 나무들 중에서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셨던 나무였어요.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뱀은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즉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고, 할수 있다고 그렇게 여자를 꼬드기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뱀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단의 음성,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타게 되거나 탐심이 들어오게 되거나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해요. 그리고 그런 말씀에 이제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에 이제 딱 끊어버려야 하는데 여자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눈을 들어서 본즉 먹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가 이제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사탕도 먹으면 이빨이 썩지만 그리고 사탕 먹고 싶고 그리고 탄산음료도 먹으면은 몸에 좋지 않지만 그래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내가 먹고 싶은 것, 그리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 그리고 눈을 들어본 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가지고, 안목의 정욕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화 보고 싶고, 게임 계속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눈의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좋은 옷 입고 싶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교만이 올라가가지고 사람 스스로가 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선악과를 그 여자가 먹고 나서 그 여자는 바로 이제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여자가 자기의 상태가 다른 것을 깨닫고 나가지고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영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내 몸이 뭔가 지금과는 다르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알고 나서도 아담에게 그대로 넘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도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안 죽은 걸 보고 자기도 따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담도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달았어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은요. 인간은 이렇게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물은 혼하고 육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의 존재는 결코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은 썩어져 없어져도 영은 끝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성령이 있었으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악령이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녕 죽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육신을 그 당시에 입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는 영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천국하고 지옥이 갈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되었어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남들도 먹고 싶다는 것을 알아주고, 그리고 남들에게 먼저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러분 챙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눈들이 밝아져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이제 치마로 삼았었죠. 그런 것처럼 그 전에는 이제 밝아벗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부끄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는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가 결코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거, 그르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들 생각으로 이것은 옳아, 이것은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달라요. 우리 눈에 옳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눈에는 틀릴 수도 있고, 우리 눈에 그르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시비가 없었었더라면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시비, 옳고 그름이 인간의 잣대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말했다시피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가 원죄라고 해가지고, 이 죄가 아담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뱀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의 영을 갉아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사탄의 영역 안에 있고 사탄에게 속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으면은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것, 그런 것도 다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고집부렸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이 아담과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죄가 틈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